2021년 4월 16일 밤 10시 49분입니다. 증시 코스닥이 다시 1000, 네, 올라와졌고요. 거래소도 3200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괜찮죠. 다시 또 빠질 것 같기도 한데 조정 살짝 왔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분위기 자체는 좋아 보여요. 미국도 계속 전고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S&P 뭐 나스닥 뭐다 좋고. 아시아 쪽은 뭐좀 밀리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항상 현금 뭐 챙겨 두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STX 보겠습니다. STX 여기부터 볼게요. 화요일 오후에 끝날 때 VI 잠깐 네, 터졌고요. 왜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은 STX 엔진이 또 한번 터졌죠.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오고 네,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질까 하다가 STX 엔진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는 뭐 사실 STX와 큰 관계는 없지만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뭐 연결해서 중국 시장 공략이잖아요. 중국 시장 공략을 하게 되면 테슬라도 중국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쪽 관련해서 뭐쓸 수도 있는데 STX는 ESS만 하고 있으니까 네, 뭐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단 혹시라도 뭐 엮일까 해서 그냥 갖다 놨고요. 보시면 뭐 특이사항은 오늘 좀 많이 특이했죠. 그장 막판에 STX 엔진 VI 터지면서 잠깐 올라가는 원래 좀요 정도 6200 정도 뭐 흐름으로 보면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또 빠졌다가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6100원 요거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또 밀리면 또 56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흐름 자체는 지금 예상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좀 올라가는 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안갈 수도 있고요.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좀 급하게는 안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STX 중공업 엔진 영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오늘 좀 빠지려고 했었죠. 여기부터 볼까요? 네, 별다른 건 없었고 오늘 좀 빠지려고 했다가 그 STX 엔진이 올라오는 바람에 좀 살짝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빨간색 보여준 정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또 4천 한 80? 지금 4천 초반까지 좀잘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VI 터져서 지금 매수 못했는데 4090인가? 뭐이 정도에 딱 VI 걸려서 요까지인가 매도가 된것 같아요.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고 15,000주 정도 누가 판것 같은데 개인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한가에다 던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트 모양으로 보면 또한번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요. 4천 초반까지 이렇게 하면 다시 제 서브 계좌 있죠. 서브 계좌에서 또 매수해서 또 털어내고 이런 거할것 같습니다. 왠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아직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가지고 일단 6월달에 그 이슈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까지 기다리면 되고 중간에 STX 조선해양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서 일단 나올 때까지는 또 이렇게 한 3에서 한4% 정도 되죠. 이 정도 수익 노리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뭐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특이한 건 없고 뭐 뉴스가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뭐 별건 아니죠? 네, 1위 했답니다. 의미 없는 거. 그리고 차트 모양 보면 요 정도에서 윗꼬리 한번 나와주긴 딱 좋거든요. 근데 그냥 사기보다는 살짝 그 밑으로 한번 툭 던졌을 때 한번 사면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면 그때 사서 살짝 반등 나올 때 털고 사고 하면서 평단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에 이 정도에서 잘안 떨어집니다. 증시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푹
빠지면 그때 죽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키스트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잠깐 네 반등 나오나 싶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기다려야 되고 신작들 좀 돈을 많이 쓰죠. 유례 없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레틀 자체 제작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터져주면 엄청 잘될 거고요. 안 되면 주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아예 돈 받고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수익인 반면에 키스트는 좀 그런 게좀 적더라고요. 그만큼 뭐 자신 있다는 거니까 일단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푸른 기술. 뭐 대북주들이 지금 잠깐 잠깐씩 좀잘 튀어 올라주고 있어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또 흐름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 뭐 많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한 번씩 시세를 주긴 한데 5월 달에 지금 한미 그 바이든이랑 그 대화 뭐 하기로 하는데 그게 북한 쪽 이슈도 있을 거고 조만간 아마 일본과 관련된 그 관계 정리 뭐 그다음에 중국과 관계 정리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한번 또 잠깐 잠깐씩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빠질 수도 있고 일단 뭐 악재 기다렸다가 주서서 네 올라갈 때 다시 파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특별한 게 없었죠. 한국화재 유비. 여기 뭐 아직 특별한 건 없는데 중간중간 여기 급등이 좀 나와주고는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셔도 되긴 할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튀어오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남제약. 뭐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별 뉴스는 없는데 그냥 뭐 이런 거. 뭐 MOU 그다음에 이런 거 인증 별거 아니죠? 네 어쨌든 뭐네뭐 네. 뭐 나쁜 뉴스는 아니니까 주가 흐름은 뭐썩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7,000원 아래에서 그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7,200원, 400원, 600원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하셔도 되고 조금 길게 보면 이제 만원 정도까지 만 원에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한 9,000원대 이 정도에 팔아도 네 무난할 겁니다. 네 일단 뭐 그냥 들고 있고요. 7,600원 되면 매도 뭐 일부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헬릭스미스 좀안 오르다가 네 갑자기 좀 금요일 날쭉좀 올라줬어요. 네왜 올랐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요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단은 이사직 유지, 그러니까 그 다음 대표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지분 변경, 그러니까 자회사를 하나 팔았대요. 네, 자금 사용을 최소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좀 그래도 올라줬죠. 네, 여기 좀 무난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구간이죠. 그다음에 IHQ 뭐별 뉴스는 없었습니다. IHQ 저번 주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IOK에서 IHQ 지분 한5%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이제 인수 지분을 획득했고 IOK는 자체적으로 지금 뭐 테마주부터 해서 뭐 다른 쪽도 뭐 인수를 한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 2연상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랑 연결이 돼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는 그냥 그랬어요. 네, 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거래량 크게 한번 터져준 게좀 큽니다. 그러니까, 꺾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갈 텐데, 많이 꺾여도 2,200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밀리면 1,800원까지 보시면 되고, 나중에 6월 달까지니까 좀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천기계. 네, 화천기계가 그래도 뭐 나름 좀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테마주잖아요. 정치 테마주인데 그 정경심 교수의 그 1차 뭐죠? 그 반론이 아니고
뭐 항소심, 네, 그거 있었는데, 뭐, 검찰 쪽에서 뭐, 조작한 게 있다. 조작이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솔직하지 못한 뭐, 방식을 썼더라고요. 뉴스 언론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저 그쪽 테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뉴스는 안 나왔지만, 뭐, 흐름 자체는 괜찮다. 네. 거의 이제 평단이 다 왔어요. 네, 제가 그때 요 정도 샀던가? 네. 좀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 정도면 좀 안정권이고, 좀 빠져도 한요 정도까지도 빠지겠죠. 빠지면 또. 요 정도까지 오면 살것 같고,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냅뒀다가, 3,000원부터 이제 매도니까, 뭐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머지않아 올것 같아요. 예, 그냥 머지않아 올것 같습니다. 2,5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네, 사셔도 됩니다. 이 정도 딱 찍으면 매수 추매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뉴스 특별한 거 없었던 걸로 네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해서 이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 뭐 오를 만큼 올랐다고 봐요, 이 정도면. 사실 만 원이 기준인데, 한, 요 정도, 8,000원 넘으면, 네, 일부 좀 매도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파셔도 되고, 저처럼 뭐좀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될것 같고, 있습니다. 텍스처 스튜디오, 요렇게, 선정, 요렇게 나왔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년 후면, 제 예상인데, CJ에서 뭐 짓고 있잖아요. 뭐 고양신가 어딘가 그 짓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뭐, VR 관련해서, 예, 그리고 지금 홀로그램 한다니까 그런 거, 연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쪽으로 돼서 성장은 잘 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신과 함께 영화, 3 나오면, 그, 제작 발표에도 뭐가 됐던 나오면 바로 상한가입니다. 네, 바로 툭 치어 올라와요.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U 메디컬. 잘 샀죠? 예, 요때 샀으니까. 뭐, 적당한 수익이고, 뭐, 코딱지만큼 사가지고, 뭐, 그냥, 조금 더, 좀 천천히 좀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상패 시즌이 끝났으니, 이제 올라가야죠. 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코딱지만큼이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좋습니다. 인트로메디, 몰랐는데, 벌써 수익률이, 30%대. 거의 40% 되더라고요. 제가 요때 산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 정도면 여기서 산것 같은데, 네, 잘 샀죠. 네, 인트로메딕이랑 CU 메디칼은 뭐, 그러니까 계속 봐왔으니까 사실 저점이 이 정도겠다라고 해서 샀고, 여기도 마찬가지 코딱지만큼 사서 뭐별 감흥은 없지만 이제 제그 금액이 큰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요때 잘 샀다라는 딱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5월달이죠. 싸이월드. 그리고 차트 항상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그쵸? 요런 주식입니다. 네. 수익, 코딱지만큼이지만 엄청 키워서, 네. 수익 내고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 지금 암호화폐 싸이월드 재화. 요런 거 나오고, 환불 저번에 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상화폐화해서 쓰게 하면 꽤 괜찮겠죠. 왜냐하면 전에 남았던 거를 가상화폐로 주면 거기서 아바타를 사든 뭐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쪽 이쪽을 사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면 그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이 아마 막 비썸이나 업비트 같은 데는 뭐 깔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거 네,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성 이노베이션. 이름 바뀌었죠. 수성에서 수성 이노베이션으로. 일단 전환 사채가 있어서 안 샀어요. 네, 그때 제가 어디서 팔았죠? 이 정도 팔았던가요? 지금 살짝, 원래 제가 매수한 게 2000 이하인데, 그 전에 구입한 게 있어서, 추매한 게 있어가지고, 평단 2000, 한100 정도 되던가요? 이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때 산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수익 구간이고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판게 있으니까 그때 매도한 거의 절반을 2,000원 아래 오면 한번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살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동 나올 것 같을 때딱 사서 할 거예요. 왜냐면 전원 사체가 1,000원이니까. 네, 너무 낮습니다. 전원 사체. IG비전 5,000원. 일단 이 정도가 딱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봤을 때이 정도. 네, 전에도 뭐 대충 차트 보면 대충 나오죠. 저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차트 보시면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조정 좀 왔다가. 네, 왠지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뉴스 하나 나왔었는데 갤럭시 관련 여기 있었던가? 이거 보이죠? 최신 스마트폰 퀀텀 2 사전 예약 뭐 요거 있었습니다. 별건 아닌데 요거 뉴스 나온 날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다는 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위로 탁 한번 요 날이었던가요? 네, 아무튼 좀툭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빠진 걸로. 어쨌든 5,000원 기준으로 보고 좀 빠지면 좀 잘하시는 분들,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노렸다가 다시 5,000원 터치해서 이제 탈출하는 걸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 윙이푸드. 네, 정말 여기 징그럽죠? 네, 별거 없었고. 윙이푸드는 이제 추매를 한걸좀 많이 덜어냈어요. 다행히 좀 올라와 줘가지고 1380까지 갔나요? 네, 그죠? 1400 초반까지 제가 이제 쭉쭉 걸어놨는데 요까지 된 건데 다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가 돼서 다시 매수를 지금 35부터 오늘 하려고 했는데 35까지 오늘 내려왔었어요. 근데 35는 몇주안몇주딱 밑에 살짝 터치하고 다시 올라와서 35에 매수 안 됐고요. 35, 25, 10요 정도 해서 한번더 노려볼 것 같습니다. 지금 12일 남았죠? 네, 12일이니까 거래일로 치면 한 7, 8번? 네. 7일, 8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다시 요만큼은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그러니까 내려오면 다시 사서 평단 좀 낮춰서 이렇게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눈치 안 보고 전에 털까 하다가 놓쳤던 거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일단 뭐안 팔린 거 있는데 요건 나중에 또 올라갈 때툭 찍어주면 또 매도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당이 이제 곧 나올 거니까, 네, 이번에 승인 나고 한몇주 걸리면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센코 8,000원까지 찍어줬습니다. 8,040원까지 갔네요. 또좀 많이 갔구나. 어쨌든 뭐이 정도면 네, 적당히는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굳이 할 거면 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보통 여기서 좀 민기적거리다가 좀 뚫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가볍게는 만원 정도까지, 9,000원에서 만원 사이 이 정도까지 보시고 매도하셔도 되고, 짧게 보실 분들은 이 정도에서 이때. 그때 제가 추매한 여긴가 여긴가에서 아마 했던 걸로 아는데 제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친구는 좀 평단이 높고 저는 뭐 이미 수익인데 어쨌든 뭐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조금은 예, 이 정도에서 요 구간 이렇게 1번 구간, 2번 구간 나눠서 분할로 매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예, 느낌상. 왠지 SK,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 쪽, 좀 갭, 그, 좀 구조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반응이 올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인도 쪽이 지금, 인도 매출이 크잖아요. SN코어가. 네, 지금 계속 확진자가 엄청납니다. 네, 저 그런 거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날. 다날 뭐 특이한 거 없었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연동인데 한 4월 31일 뭐 이럴 때 하겠죠. 거의 뭐끝 무렵에 보통 많이 할것 같은데 특별한 거는 네, 없었던 걸로. 네. 업비트. 업비트 지금 제가 봤을 때 1분기 2분기 돈 엄청 벌것 같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나무 지분이 있습니다. 그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까지만 아니겠고 뭐 다날 주주라 말겠지만 테마로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여기도 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K뱅크 그쵸? K뱅크도 다날 지분이에요. 거기 돈 빼려면 다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다날 엔터테인먼트
신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한답니다. 컨텐츠 쪽도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좀 미디어 쪽을 하겠다는 거죠. 뭐돈 되는 거니까. 영화 쪽 투자할 수도 있고. 사실 뭐 드라마 같은 경우 뭐 다날 그 달콤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지원을 뭐 해주고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차트로 보면 8,000원선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꺾이면 6,0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 수는 있는데, 페이코인도 거의 2,000, 지금 300원, 500원 정도, 2,000, 2,300, 2,500 정도, 지금 거의 저항점 딱 찍고 살짝 반등 나오면서 버텨는 주고 있고, 이것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2차 상승 나올 확률 높고요. 제가, K뱅크, 참고로 보여드리면, K뱅크가 아니고, 업비트 보여드리면,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 이쪽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도지코인, 하루에 지금 13조 거래잖아요? 업비트에서만 13조, 이게 2조, 1조. 하루 거래량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수수료가 다 업비트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매출 잘 나올 거예요, 다날도. 올해. K뱅크도 잘될 거고. 그래서 이제 장기로 가려고, 그냥 만원 다시 찍을 텐데, 사실 춤에 더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서, 그냥 오르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즐길 예정입니다. 아마 전고점은 이제 거의, 다 왔고, 더 뚫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슨 GT. 네, 평균적으로 12,000원, 3,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딱, 저항은 딱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밀리면 이제 타이밍이 될수 있는데, 빗썸 인수를, 위메이드인가 그쪽에서 한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김정주라는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뭐,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관련될 때, 지금 가상화폐 이슈 엄청 좋기 때문에, 김정주 씨가 인수한다 그러면, 빵, 뜨겠죠. 네. 여기도 사실 주가가 좀 너무 들쑥날쑥인데 거의 테마주에 가까운,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예. 저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EID. U자 반등 이후 다시 또좀 떨어졌죠.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차트로 보면은, 네. 그냥 올라왔다가 다시 U자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 정도. 좀더 꺾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매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냥 그 가격에 계속 하시면 될것 같고, 왔다 갔다 많이 할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네,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낼 확률은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손해 볼 확률 없고, 그냥 패턴 어떻게 갈지만 보시는 분들은 수익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 이화전자가 EYD 지분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번 주에. 제가 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도에서 자국에서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결정된 건 아닌데 백신 여권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랑 러시아 백신은 인정하지 않겠다. 요렇게 하면 이제 해외여행 갈때뭐 아니면 다른 뭐 다른 해외로 갈 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백신 맞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뭐 여행부터 비즈니스가 안될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냥 뭐, 그 자국에서 일만 할 사람들은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여행이나 이런 걸 가실 분들은 아마 따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뭐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8월 달에 뭐 한국에서 또뭐 얘기가 있었는데 스푸트니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올랐다 내렸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슈가 계속 되긴 돼요. 이 말은 단타하기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윙이프트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제가 단타하면 꽤 수익 볼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그런 패턴대로 이제 매수가에 오면 사고 시장 오르고 하면 매도하고 막 반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패키지 6,000원대 한번 그때 찍어줬으니까 좀 내려와 줘야죠. 그쵸? 제가 그때
그때 그냥 사면 6천원 한번 갈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왔었고,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해졌다가 지금 다시 번질까 말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방역도 잘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잡혀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다시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털 때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뭐 교육주도 그렇고 교육주도 좀 올랐으니까. 국일제지 여기도 좀 올랐다가 이제 꺾이죠. 꺾이기 좀 좋아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모양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유심히는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는 보고 있고 여기도 뭐 수익 날 만큼 이때 매집하신 분들은 나셨을 테니까 일부 혹은 절반 정도 이상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구글 이슈 나오면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매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CJ시푸드 여기 말고 CJ시푸드는 제가 샀거든요. 여기는 샀는데 그 13일날 이제 방류 결정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뉴스가 노출돼 가지고 오르다 만거 같은데 이게 6개월 안에는 다시 이슈될 수 있거든요. 방류 수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하루 오르다가 이 종목은 아닌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연결된 거니까 이렇게 오르다가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날 샀어요. 요날. 요날 샀습니다. 요날 샀고 지금 소액 샀죠. 소액 샀고 추매 더할 거예요. 여기는 더 사가지고 제가 수익은 100% 내고 나올 겁니다. 많이 빠질수록 좋은데 한 4천 한 400, 500원 요 정도 오면 조금 어느 정도 싣고 한 4천 원 아래 오면 좀 많이 살것 같아요. 안 내려면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루도 뭐 이건 대선 테마가 됐기 때문에 뭐 스킵은 하겠지만 전에 제가 그때 고점이라고 말했던 지점 이 정도는 보통 이제 올랐으면 더 오를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유지될 수 있고 3만 원대 정도면 좀 쏘쏘합니다. 한번 탄력 받았을 때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JST나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요. 그죠? 급등 나오기 좋은 한 4,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수는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구경만 하고 있고 특별히 뉴스도 안 찾아봤고 특별한 뉴스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북 테마 쪽 올라가면서 올라갔나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또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한번 세게 윗꼬리라도 이렇게 툭 치고 내려올 확률은 높습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지금 한번 꺾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접하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유머가 미친 듯이 올라서 4,000원대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북한이랑 아니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랑 미국 간뭐 그런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뉴 프라이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또 선실 나왔네요. 주식 병합 뭐 그냥 별게 다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대한전선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요 정도면 뭐 그냥 무난한 가격입니다. 좀 빠져도 되고 빠져도 한요 정도면 그냥 무난한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0원 아래면 사고 요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뭐 수익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것만 해도 더 올라가면 좋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여기도 이제 보합에서 횡보죠. 횡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그 기후 협약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요거 할때좀 영향 받을 수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수소 관련 테마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뭐 미코 같은 뭐 이렇게 ESS, SDS 중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35만 원이 목표가인데 딱 500원. 네, 한옥가 남겨놓고 예, 이 정도 왔고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거의 이제 목표가는 왔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괜찮아서 금방 아마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찍을 것 같고 잠깐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더 뚫을지는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때 샀잖아요. 진짜 잘 샀죠. 예. 어쨌든 뭐 계속 보던 종목들은 좋은 게 저점 오면 왠지 그냥 눈에 좀잘 보인달까요?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뭐 종목을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뭐 집착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뭐 특별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출 잘 나왔고요. 1분기. 네. 그리고 리튬 추출 기술 검증 맞추고 상용화. 상용화가 중요한 겁니다. 전기차 100만 대 분량 리튬. 이거 포스코에서 이제 광양에서 이렇게 한 거죠. 광양.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매수 23,000원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 주씩 네, 사고 있고요. 약간 수익이었다가 다시 본전 지금 거의 뭐 정도 됐는데 평단 조금 더 낮추고 싶긴 해요. 예, 낮추고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이제 배당주니까 네, 묻어가면 됩니다. 한전이 네, 뭐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군 경력을 승진에 반영 안 한다. 유가 안정세. 유가 지금 올라갔죠? 아시죠? 유가 지금 63불인가요? 오늘은 좀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랬고, 이렇게 보면 인사 관련. 이런 거. 이런 거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쪽. 뭐 정전 때문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카본 이제 LNG 곧 터질 때 됐겠죠. 그죠? 더 올라갈 거니까 스윙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선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 추세에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5월, 6월, 6월 정도, 6월 정도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전고점이잖아요. 근데 뭐 2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15,000원 묵어놓으면 또 어느 정도 저항했을 테니까 추매 좀 물량 오버한 거는 좀 털어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분. 대한제분을 제가 한주 갖고 있었잖아요. 한 주. 한주 갖고 있었는데 수익 여기 뭐 소소하게 정리했습니다. 요날 정리를 했어요. 다시 좀 빠지면 살 거고요. 왠지 그냥 횡보 느낌 계속 있어가지고 좀 빠지면 살 건데 생각보다 잘안 내려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증시 좋아서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정리는 했고요. 왜냐면 좀 너무 무딘 종목이라 그리고 이 정도 오면 이제 한 주가 아니라 좀 10주 이상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지켜봤기 때문에 수익 낼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수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진중공업 여기 이제 이쪽 보시면 동부건설에서 네 이렇게 주식 제약 취득 이렇게 됐죠. 양도할 예정. 곧또 올라가겠죠.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동안 네 올라가긴 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ETC 한번 보면 유니슨 네 이렇게 좀 올라갔고 이렇게 인천 쪽네 해상풍력 그다음에 흥하이온 감자 77%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아까 얘기했고 LG화학이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거 친환경 쪽 차이나 플러스 참가. 그럼 GS 리테일이 지금 여기 보시면 투자 유치
했고, 그 다음에 GS에서 여기 납품업자에게 돈 떼먹어가지고요. 과징금 온거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예, 6월 초에 마무리. 지금 6월 초니까 5월 달에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쪽. 예,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흑자전환, 정산화, 뭐, 진행 중이라고 돼 있죠.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에 LG화학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방탄 일본 곡이거든요. 일본으로 된 건데 핫 100에 올라갔다. 그리고 하이브 보호해수 해제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금세 회복했어요. 아까 다음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IG비전 아까 설명했고 여기 이제 LG화학입니다. 여기 있고 GS 리테일과 홈쇼핑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합친다는 거죠. 7월 합병이니까 여기도 좀잘 보면 좋은데 GS 리테일도 좀 다른 종목 제가 6월 달에 좀몇개 정리할 것 같은데 하면은 차트 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틱스 엔진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좀 특이사항이 좀 있었죠. 한진중공업 아까 좀 전에 얘기했고 회원 매출 목표, HMM, 그리고 이제 펜오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스 증권에, 등록하시면, 그 주식계좌, 등록하시면, 한 주씩 주는데, 펜오션은 한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예,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나그룹 회장, 검찰 조사 받았고, 루멘스도 오늘 들어갔고요. YG 플러스도 들어갔는데, 루멘스는 이제 관리 종목이고, 여기 종속회사가 기업은행과 은행 정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뭐 흑자 전환이 됐다고는 하는데 재무 되게 안 좋아요. 어쨌든 오늘 한주 샀어요. 수익 중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어쨌든 여기 좀 전체적으로 보면 휠라홀딩스 오늘 좀 매수 한주 들어갔어요. 한 주. 네, 여기도 지금 비중 늘릴 건데 한요 정도 샀어요. 이 정도 샀는데 이 정도? 4만 원 초반 정도 오면 좋겠는데, 다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류 쪽, 다른 데다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필라 많이 안 올라와서,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 5만 원까지는 그냥 찍을 것 같은데, 최대한 매집할 수 있는 데살 건데, 좀 조정이 왔을 때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한주 있는 걸로 그냥 수익 볼 겁니다. 흥하면 아까 말했듯이, 감자. 그리고 여기, 21일까지 뭐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단기 차입.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푸드도 이제 매수했다 그랬죠? 컬러레이 별거 없었고. 윈팩 그다음에 STX 엔진 오늘 장 마무리. 이게 근데 입질이 왔었죠. 올라갈 줄은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이게 좀 애매한 게장 끝나고 나왔는데 한번 급등 후에 악재 공시를 냈는데 이게 한국 수력 원자력인가요? 공사에 10억 이상 그 손실 일으켜가지고 2년간 그 입찰 금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STX 엔진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급등 해놓고 VI 걸린 상태에서 단일가로 만든 다음에 장 종료하면서 좀 뺐다가 시외 엄청 빼버리고 악재 공시 하나 냈죠. 예, 이거 좀 주가 조작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죠? 네, 올라가고는 있고 전에 아마 이번 거는 전에 나왔던 그 연결선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웨인이랑 프로그램 매도는 안 빠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악재 있고 뺄때 프로그램이랑 외국인이 파는데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예, 좀 그런 게좀 특이한 거고 엑스테스 조선해양 건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어쨌든 나와주면 오를 건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러셀은 뭐 계속 여기도 단타하기도 괜찮고 좀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작업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이글도 좀 많이 올라갔죠. 뭐 캠핑용 뭐 한다고 해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차트 좋고 태형건설이 오늘 좀 올랐는데 근데 다시 N자형 같기도 하고 여기 급등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거잘 보시면 좋아요. 모터엑스는 네, 그렇고 GS 리테일도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도 다음 주에 한 주만 일단 사볼까요? 네, 이렇게 할것 같고 한솔 홈데코가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둘다좀 올라왔죠. 유니슨도 좀 올라왔고 4,600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저항 좀 있으니까 4,600원 오면 추매 하셨던 분들은 좀 털어나셔도 됩니다. 에스맥도 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살짝 소폭 상승. 여긴 제가 잘안 보게 돼가지고 네, 여기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요? 좀 비슷하구나. 그리고 삼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찍어주고 네, 생각보다 안 빠지고 여기도 아직 나스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세아제강 여기 네, 지금 최근에 엄청 좋습니다. 네, 철강 쪽뭐다 좋죠. 거래량도 지금 남다르죠. 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M라이프가 신고 전고점 1년 52주 전고점 찍고 좀 내려왔는데 여기도 뭐 역대 전고점 한번 갈것 같아요. 흐름상 네, 올해 안에 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여기도 한주 예, 오늘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는 뭐 조선구마사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뭐안 좋은 거 있어서 여기는 급락 혹시 나오게 되면 그때 살 거예요. 예. 일단은 한 주만 갖고 있다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또좀 빠지면 네, 살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지금 중국에서 그 지금 내수로 좀 많이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좀뭐 우리나라 쪽 포함해서 좀 제재를 좀할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포장 쪽은 괜찮았죠. 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HMM은 이제 N자형 반등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쭉쭉쭉 이렇게라도 네, 갈것 같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쭉쭉쭉 네,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구경하겠습니다. 이거 마니크FNG 그 돈육 쪽 전체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돈육 쪽. 네,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권리락 있었네요. 그쪽 관련해서 네, 6개주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것보다는 좀 테마에 비하면 안 오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화학은 언젠간 또 100만 원 찍을 거니까 빠지면 그냥 사시면 좀될것 같거든요. 네. 저는 없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미코도 이제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지금 네, 다음 주 기후 예배 관련해서 네, 좀 크게 한번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엔게임은 거의 만 원까지 갔었죠. 만원 찍고 네 갔다가 좀 조정. 그 여기는 뭐이 정도면 제가 원래 봤던 목표치는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종 이제 삭제하고 안볼 생각인데 더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정도. 까지는 다 일단 찍어준 것 같습니다. 국영 GNM도 이렇게 좀 소폭 상승 있었고요. 잘안 봐요 여기. 그리고 한국 컴퓨터가 이유 없이 지금 미친 듯이 뭐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고 있어요. 네, 이유는 모릅니다.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뭐 특별히 좀 조용했고. 그다음에 하이브. 여기도 이름 바뀌었죠. 여기 25만 원 제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호예수 때문에 좀 뺐는데 사실 좀 며칠 더이 정도까지 내려오길 바랬거든요. 저도 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장기로 보면 매우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BTS 없어도 이제 플랫폼으로 가기 때문에 매출이 좀 다각화 다변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 다 가지는 않을 거고 나이대가
조금 차이 나요. 한 네다섯 살 정도 차이 나서 한두 명씩 먼저 갈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별 활동이 있겠죠. 그래도 인기가 꽤 있을 거고, 다른 또 그룹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못 샀습니다. 원래 요날 샀어야 되는데, 못 샀고 다시 한번 빠지면 살 거고, 25만 원을 이제, 일단 바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빠지더라도. 빠지면 그냥 매수 타이밍 25만 원,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보고, 그 위로 수익 보는 걸로 좀 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SK텔레콤 뭐 계속 좋죠. SK텔레콤 이제 사실 좀 급락 한번 나와줬으면 주주였을 텐데 AR 요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커 뭔지 아시죠? 그롤 LOL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지금 이용호 씨나 아니면 예전에 임요환 씨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 축구로 치면 메시나 뭐 호날두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요런 거 그냥 별 쓸데없는 건데 요런 게 있었고요. 양자 보안 적용된 퀀텀 요런 게 있었고, 플로랑 계약, 그다음에 유무선. 지금 이쪽이 이제 인적 분할이잖아요. 인적 분할인데 텔레콤 하나로 그냥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하나를 묶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SN코어도 왠지 좀 느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팔던지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차트 계속 좋고 30만 원 찍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 올 수도 있어요. 조정 올 수도 있는데 여기도 제가 목표가 그때 30 얼마라고 했냐? 목표치는 된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봤던 목표치 정도는 된것 같고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매도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아직 이슈가 더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올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더 사라고는 못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네, 수익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 두산인 프라코어는 이제 보고서가 11,000원으로 돼 있어요. 11,000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보다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티면 되고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호재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고. 전투기, 최근에 그 대통령 그 했던 그 전투기 같은데 부품 공급 한답니다. 네. 어쨌든 올해 뭐 굴삭기 판매 잘될것 같으니까 네, 더 오르지 않을까요? 네. 로맨스 한주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네. 많이 빠졌죠? 코로나 때죠. 사실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갔기 때문에 뭐더 빠져도 되는데, 한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모아서, 이 종목은 장투가 아니고 그냥 반등으로. 1400 아니면 1600, 아니 1600 아니면 1800 이 정도 사이에 매도할 건데,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윗꼬리 한번 탁 튀어 오를 때 매도할 거예요. 요거는. 네. 올해 흑자 전환은 됐다. 근데 재무 엄청 안 좋아요, 여기. 그다음에 FN 가이드 뭐 나름 잘 버텨주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10만 원 아래면 그냥 사시면 되고, 자화전자가 생각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기 빠지면 매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인이 그때 한번 제가 저번 주였나요? 그 뉴스 나오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0달러 정도가 이제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네, 특별한 뉴스는 더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